안녕하세요, 야시아입니다. 유튜브 댓글로 김영희님께서 테라 박사 작은 섬을 본부 16이나 17레벨 계정 올주카로 파우더 두 개를 사용해서 공략해달라는 요청을 해주셨습니다. 다행히 제가 본부 17레벨 계정이 있어서 오늘은 이걸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본부는 17레벨인데 무기고는 아직 16레벨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가능한데 아직 못하고 있고요. 주카 레벨은 15레벨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걸로 과연 테러 박사 공략이 가능할까요? 댓글에 적어주신 파우더는 아직 사용을 하지 않고 플레이를 하면서 맵을 보고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가보겠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해주시면 더 많은 분비치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1스테이지입니다. 1스테이지는 간단하죠? 네, 지금 이 레벨에서도 간단하게 끝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이거는 그냥 주카로 쭉쭉 밀고 가면 될 것 같아요. 네, 포격 조금 하면 방어타워 다 부서지고, 아우, 한 방에 원샷 원킬 다 부서졌고요. 자, 본부도 포격해볼까요? 자, 포격으로 혹시 끝나나요? 아우, 포격으로 끝나네요. 네, 굉장히 쉬웠습니다. 자, 2스테이지입니다. 2스테이지는 본부 HP 38,000. 이것도 좀 쉬운데요? 자, 이것도 그냥 주카 내려놓고 방어타워를 조금 포격하면은 다 부서지겠죠? 네, 방어타워 다 부서졌으면 뭐 주카가 안전하게 공격할 수 있죠? 자, 여기서 건물 하나 터지면, 네, 2스테이지도 굉장히 쉽게 빠르게 공략에 성공했습니다. 자, 3스테이지입니다. 3스테이지는 조금 방어타워가 생겼네요, 이제. 자, 이거는 이제 침투해서 한번 본부 딜을 해볼까요? 네, 본부 HP가 96,000. 네, 10만이 조금 안되니까 요건 침투해서 한번 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있는 지뢰를 조금 제거해야 되거든요. 자, 여기 지뢰를 제거하면서 위에 보급창들, 이런 건물들 부서지면은 좋죠. 자, 그리고 여기 있는 보초탑 하나도 마저 부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연막을 두 개 던져놓고 이렇게 내립니다. 살짝 노출이 됐어요. 네, 살짝 노출됐지만 아직 날라오지 않았고요. 자, 여기서 잘 올라가야 돼요. 자, 일단 이 지점으로 한번 갑니다. 자, 가다가 꺾어야 돼요, 이거는. 바로 저기 위로 가다가는 죽을 수도 있어서, 네, 루트가 안 좋으면은 가다가 죽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가다가 이렇게 꺾어줍니다. 조금 늦었는데, 다행이네요. 자, 이렇게 올라가면은 지금 에너지가 30일 남았는데, 네, 본부 바로 찍어주고, 자, 여기에 쇼크 한 방, 그리고 여기에 쇼크 한 방, 이렇게 해주면 한 방에, 아우, 안 되네요. 네, 공격력이 약하네요. 자, 이렇게 3스테이지는 침투를 통해서, 네, 쉽게 공략할 수 있었습니다. 자, 4스테이지입니다. 4스테이지는 맵이 조금 방어타워가 많아졌어요. 자, 사거리 체크 한 번씩 해주고,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네, 주카로 바로 딜을 하지 말고 여기 있는 방어타워를 좀 부수고, 여기는 포격하고 박격포 3개는 포격하고 여기는 기관 밀고 가서 한번 공격을 해보겠습니다. 무조건 본부 딜이 정답은 아닙니다. 네, 무조건 딜이 정답은 아니에요. 최대한 내가 잘할 수 있는 플레이, 유리한 플레이를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포격을 해주고, 지뢰가 좀 많으니까 좀 더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크리터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네, 플레이를 조금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어그로를 끌 게 없어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자, 여기에 플레어를 하나 찍어놓고 연막을 쳐놓고, 자, 이렇게 내립니다. 자, 세 개만 먼저 내리고 그 다음에 연막을 하나 더 치고, 하나, 둘, 셋, 네 개 다 이렇게 내린 다음에, 자, 여기로 갑니다. 자, 왜 여기로 가느냐, 여기 있는 방어타워를 다 제거해 버릴 거예요. 네, 좌측편을 좀 밀고 그 다음에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1쇼크만 하면은 여기 있는 방어타워들은 다 제거가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지뢰가 조금 걸리는데, 안 돼! 아우, 다행히 쇼크이 조금 빨라서, 네, 바로 그냥 터질 것 같아서, 자, 이렇게 제거를 했고요. 아, 대포에 조금 죽겠네요. 네, 근데 지금 조금 에너지를 아껴놓고 올라가서
네, 쇽을 한 방만 딱 쳐야 되겠죠. 여기 쇽는 쳐 날라올 것 같거든요. 아, 날라왔어요. 아, 조금 늦었네요, 이번에는. 자, 그래도 네, 무난하게 공략할 수 있었습니다. 아, 파우더 했으면 그냥 끝났겠는데 아직은 파우더를 안 했더니 조금 약하네요. 네, 조금 약하고 에너지가 부족해서 플레이가 조금 매끄럽진 않았어요. 제 생각처럼 되진 않네요. 자, 주카 열기 직관을 해줍니다. 자, 5스테이지입니다. 5스테이지는 조금 방어타워가 레벨이 확 올라갔어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네, 입구 쪽에 일단 런처가 있고 여기 있는 런처가 사거리가 조금 안 닿을 것 같으니까 이번에도 비슷하게 갑니다. 이거 침투해서 여기 쇽런처, 기관포, 여기 있는 방어타워들 다 제거를 하고 그리고 프리딜 비슷하게 한번 공격을 해볼게요. 여기 대포들은 어차피 한 방에 한기니까 그거 감안해서 플레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파우더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서 연막을 하나 이렇게 해놓고 자, 이번에도 자, 연막 첫 번째에는 3개만 내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4개를 내립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로 갈게요, 여기. 이 지점으로 연막 2개 쳐야 되겠네요. 조금 애매해서 2개를 쳤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박격을 먼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면은 자, 그리고 여기에 2쇼 박격 한 방에 쏘기 전에 오케이! 네, 보셨죠? 주카가 쏘는 타이밍이 더 빠릅니다. 네, 박격을 바로 그냥 제거했고요. 여기 기관포. 네, 2쇼크 더 나오고 네, 방어타워 제거하면 에너지가 더 생기니까 요렇게 플레이를 하면 되고요. 자, 여기서 이 런처 사거리 조심해서 요렇게 붙어주면은 네, 지금 대포류에 맞는데 대포류는 아까 말씀드렸듯 어차피 한 방에 한기기 때문에 지금 스플래시로 좀 많이 죽었어요. 몇 기가 좀 삐져나갔는데 스플래시로 좀 많이 죽었습니다. 자, 그래도 5스테이지까지 파우더 없이 공략에 성공했습니다. 자, 5스테이지까지는 크리스탈 수정을 줄지 안 줄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파우더를 조금 아끼는 게 좋습니다. 자, 6스테이지는 이것도 네, 조금 어려워 보이거든요. 네, 조금 어려워 보이는데 여기서 왠지 프리딜이 나올 것 같은데 여기 로켓 발사기만 없으면 자, 이것도 방금 한 거랑 비슷하게 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조금 에너지가 부족할 것 같아서 파우더를 하나만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만. 네, 일단 전투적 에너지에만 32%짜리인데 여기에만 파우더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기본 에너지가 제가 77이었는데 91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주카는 60개 써서 직관을 하고 가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약간 조금 플레이가 어려울 수 있어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자, 여기에 일단 대포를 한 방 쏩니다. 자, 여기 한 방 쏘고요.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이 연막을 여기 요렇게 칩니다. 이렇게 쳐놓고 여기 이 지점으로 내립니다. 잘 내렸죠, 굉장히. 자, 요렇게 놔두면 주카들 AI가 여기 있는 로켓 발사기를 먼저 때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에 있는 지금 정신이 조금 없어서 자, 이렇게만 하면은 로켓 발사기 2개 잡고 방어탄 하나만 더 부숴라. 자, 이렇게 하고 연막을 딱 쳐서 앞쪽으로 살짝 네, 조금 위험해서 네. 플레이 좋았죠? 이 방어타워가 둘 다 제거돼가지고 좀 퍼졌어요. 자, 그리고 여기로 올라갑니다. 자, 여기로 올라가서 다행이네. 네, 불안했어요. 자, 여기로 올라가면은 이제 여기서 자, 에너지가 30이 남았는데 지금 17이랑 20이니까 에너지가 좀 많이 들어가긴 해요. 근데 지금 방어타워 부수면서 에너지는 더 생길 거라서 자, 여기서 타이밍을 최대한 맞춰서 쇼! 자, 이렇게 해주면 자, 부수죠? 자, 여기서 두 개 더 부수면 쇼 한 방 더 나오죠? 자, 여기서 쇼 한 방 더 자, 이렇게 해주면 지금 굉장하죠? 굉장히 괜찮죠? 자, 그리고 이쪽으로 딱 붙어서 조금 더 뒤로 빠져야 되겠다. 네, 이렇게 살짝 빠져서 네, 최대한 여기 있는 보초탑과 박격포 사거리를 벗어나서 네, 좀 가는 애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근데 프리딜이 나올 거예요, 이게. 아까 사거리 봤을 때 분명히 프리딜이 나옵니다. 자, 이제 박격포는 못 쏘고 보초탑은 계속 쏘지만 자, 본부 깨지겠죠? 네, 프리딜 나왔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플레이를 했습니다. 네, 플레이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요런 식으로 플레이를 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딜을 하기에는
그래도 전투적 에너지가 좀 낮고 네, 아직 공격력이 낮기 때문에 살짝 불안했지만 요런 식으로 방어 타워를 없애고 프리딜 하는 식으로 만드는 것도 괜찮은 전략입니다. 7스테이지입니다. 7스테이지는 역시 7스테이지네요. 네, 여기 로켓 발사기 3개가 눈에 딱 들어왔어요. 네, 레벨도 높고 공격력도 세고 체력도 굉장히 높네요. 자, 본부 HP도 18만에 28만 800, 46만 800이고요. 네, 배치 자체가 일단 프리딜을 만들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프리딜을 만들기는 조금 어려워요. 이게 보니까 네, 방어타워가 본부 주변에 너무 이렇게 좀 많이 자리를 잡고 있고 프리딜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바로 딜을 해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제가 지금 주카가 상륙정에 64기밖에 탑승할 수 없거든요. 근데 주카가 지금 15레벨에 석상효과를 더해도 공격력이 한 기가 한 방이 826 정도밖에 안 돼요. 826, 7? 네, 이 정도 되는데 64기가 이거 한 방에 때려봤자 53,000 정도밖에 데미지를 못 주기 때문에 이게 지금 46만인데 53,000에 46만이면 거의 9방, 10방을 때려야 되거든요. 네, 9방, 10방을 때리려면 쇼크를 엄청 쳐야 돼요. 네, 그럴 전투장 에너지도 되지 않고 네,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불가능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맥 같은 경우 제가 생각하는 울주카로 딜을 하려면 3쇼크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최소한 네, 주카가 동시에 때렸을 때 9만 정도는 나와야 돼요. 9만 정도는 나와야지 5방, 6방을 때려서 이걸 깰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53,000밖에 안 되니까 이건 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댓글 달아주신 분께는 죄송하지만 이런 경우는 제가 파우더를 써서 깨는 게 네, 파우더를 그냥 낭비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네, 못 깨기 때문에 어차피 네, 7스테이지를 깬다면 파우더 하나 정도는 더 써도 상관없어요. 지금 하나 쓴 상태지만 하나 정도를 더 써도 상관없는데 이걸 못 깬다면 네, 파우더를 그냥 낭비하는 게 되죠. 네,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파우더는 더 사용하지 않고 지금 전투장 에너지만 해놓은 상태에서 한번 공략은 해보겠습니다. 한번 도전은 해볼게요. 어느 정도까지 뺄 수 있는지. 자, 이거 일단 부대 직관하고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부대 직관을 해주고요. 일단 자리를 만들고 올라가서 딜을 한번 해볼게요. 이게 어느 정도 공격력이 필요한지 비교가 되실 것 같거든요. 자, 여기 일단 지뢰를 좀 제거하고 네, 올라가다 지뢰 밟으면 안 되니까. 자, 그리고 내릴 때도 와, 이거 내려서 올라가는 데까지도 에너지가 엄청 들어갈 것 같거든요. 자, 자, 이렇게 하고 일단 여기로 올라갑니다. 지뢰를 피해서. 아우, 지금 인식당했어요. 자, 이렇게 연막을 사용해서 네, 연막 간격 좋죠. 이렇게 에너지를 충분히 아껴서 가야 돼요. 올라가서 에너지가 안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와, 이거 안 되겠는데요? 네, 이거는 네, 지금 한 기 살아남았는데 이렇게 해보면 네, 이거는 쇽도 안 나오고 네, 쇽도 안 나오고 이거는 네, 지금 레벨에서는 요렇게 어렵게 나온 테러 박사는 좀 깨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아쉽지만 네, 오늘은 도전한 것에 의의를 두고 그래도 6스테이지를 깼으니까 네, 6스테이지 깨면은 파우더 하나 쓴 거랑 똑같이 수정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위안으로 삼고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